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갑상선 케이스입니다. 그 안중훈 원장님 계시고 하니까 뭐 얘기 좀 들어보고. 48세대 여자입니다. 체스트 페인하고 텐더리스 아파가지고 이래 왔거든요. 그래서 눌릴 때 아프다. 그러니까 뭐 주일 전부터 페인도 있었다고. 뭐 피지컬에서도 그 어디 부딪힌 거 아닌가, 일을 갖다가 좀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엑스레이 보시면 심장이 크죠. 심장이 커서 근데 뭐 봤을 때 뭐 크게 눈에 띄게 뭐 리프렉처란 이런 거는 보이진 않았던 거. 그래도 CT를 좀 찍어봤습니다. CT 찍고 했는데 또 사실 이게 판독이 뭐 처음에 판독했을 때는 정상이라 했는데 두 번째 뭐 딴 데 뭐 딸인가 뭐 조카인가 어디 뭐 병원에 일해서 그 사진을 두고 와서 판독을 하니까 뭐 사이무스가 커졌다 뭐 이상 소리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결론은 그냥 심장만 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심장만 좀 커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장이 커져서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뭐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뭐 선생님들 흔히 보시는 심방세동, 하트레이트는 에피비드 레프트 벤트리큘 리듬으로 조금 빠른 상태. 근데 환자는 전혀 뭐 숨을 좀 차다고 하고 약간은 뭐랬나 좀 둔하다고 해야 되나? 좀 뭐 숨이 차냐 물어보면 숨 찼던 것 같다. 뭐 답답하다냐 하니까 답답한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APB 위드 RVR 뭐 이런 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레이싱 하듯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노? 그 일단 이젝션 프렉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거랑 이런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포챔버 뷰에서 뭐 투챔버 뷰 요거 사실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거는 코마디 빛이라 가지고 요 좀 유별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요런 거 좀 놀라지 마시고 심방세동 있다고. 그래서 약은 일단은 심방세동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콩코를 쓰고 뭐 숨도 좀 잘했으니까 톨세마하고 알닥톤도 좀 썼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뭐 APB 쓰면서 숨이 차다고 하면 뭐 하트펠교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레션이 되겠죠. EF는 외관상 이렇게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서 랩을 했습니다. 랩을 하니까 헤모글로 약간 떨어져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그 멘스트레이션 하는 뭐 여성분이니까 SLT를 보니까 ALP가 조금 높고 감마 GTP가 약간 상승되어 있습니다. 뭐 당뇨나 이런 건 없었고 뭐 카디아 엔자마 이런 건 했는데 저희는 이걸 외부로 나가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간 수치가 높아서 하니까 뭐 초음파를 보시면 약간 오비스합니다. 근데 환자한테 히스토리를 해보니까 오비스한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최근 들어서 몇 개월 사이에 살이 갔다가 한 10kg 정도가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살 10kg 빠짐에도 불구하고 패티 리버가 좀 심하게 있고 뭐 사실 뭐 딱히 뭐 눈에 띄게 뭐 이런 병변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랩 나온 걸 보니까 보통 선생님들 보시면 뭐 가장 현재 보시면 뭐 CKM이 드롭보니 프로비엔피 보시는데 에피 보면 뭐 앞에 CKM에 드롭보니 신장 마이오카디움이 손상을 입은 거고 프로비엔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플레임을 하면 그 뭐 브레인 뭐 바이 에이트리얼 유레틱 펩타이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디움 자체를 펩타이드로 배설해주는 그런 호르몬적인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니까 신장이 예를 들면 빵빵하게 이렇게 로딩이 걸려 있으니까 심방 자체에서 야 이거 빨리 물 좀 빼줘라 그러니까 BNP라는 게 이렇게 싹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병원마다 다르고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의뢰하는 데는 프로 엔티 BNP를 보통 내긴 냅니다. 그렇게 내고 갑상선 기능을 해보니까 뭐 일단 사이버 톡시코시스가 있는 거죠. 뭐 그레이브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는 거고 그래서 또 추가 또 랩이 나갔죠. 추가 랩이 나가니까 리셋트 안티바디 일단 양성으로 나왔고 자방체도 그냥 다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도 보니까 이렇게 커져 있고 콜스에 보이고 이거는 파워도 풀렀는데 띄워보니까 칼라플로가 이렇게 쫙 버려오는 거 임페르노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치마저로 5mm를 PID를 일단 스타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보시면 뭐 이거만 보시더라도 이 스무스 자체가 뭐 한눈 뭐 보통 우리 갑상선 보게 되면 뎁스가 보통 2-3cm만 돼도 다 보이는데 뭐 5cm 정도 깊이 있을 정도면 뭐 크다는 거는 뭐 누구나 보시더라도 구현할 수 없는 것 같고 뭐 칼라 도플로 띄우면 플로우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건 아닌데 파워 도플로 띄우면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뭐 플로우가 좀 증가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약은 효과는 좋았습니다. 바로 콩쿠를 쓰니까 바로 그냥 노멀 사이너스 이렇게 그냥 돌아와 버렸고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너스 컨버전 시키려면 우리가 로악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는 안티 어리드미 에이전트를 쓸 때는 보통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보통 콩쿠를 쓸 때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보통 그렇게 썼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APB지만 우리가 그 차드 마스크 스코어를 매겨보면 일단 당뇨 혈압 없고 뭐 그 다음에 다른 물론 신부전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긴 있겠지만 뭐 그래도 점수를 봤을 때 1점밖에 안 되고 나이를 봤을 때 7세밖에 안 되고 일단 노화가 났었고
그래서 뭐 에코도 뭐 하는 김에 갑상선 하는 김에 심장 한번 다시 보자 하는데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조금 레이트 자체도 조금 일정하고 뭐 편안해 보이죠. 편안해 보이는 상태고 뭐 포챔버비 보더라도 아까랑 다르게 레이트 자체도 뭐 잘 조절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다수 디스펑션 할 때 E하고 A를 보시면 뭐 A가 이렇게 보이면 아 이거는 지금은 사이너스 리듬 돌아왔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디케이션 중에도 메디케이션 하니까 숨차고 두근거리는 건 환자가 나타납니다. 환자의 칩 컴플레인을 레프트 텐드니스, 체스트 텐드니스로 CT도 다시 한번 보고 뭐 다시 물어보고 영상학과 전화해서 물어봐도 별거 없는데 하면서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NSAID하고 무슨 예산 썼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해서 일단은 대학병 보냈는데 대학병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자는 뭐 그냥 똑같이 갑상선 약 먹고 그냥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밝혀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겁니다. 제가 올 봄에도 사실 똑같은 환자였거든요. 근데 그 환자는 노학을 썼어요. 근데 노학을 썼는데 항상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심방세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어제 온라인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APV죠. 이분 같은 경우에서 APV 발생했고 사이너스 좀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버스 발화는 일단 APV 되는데 일부에서는 어쨌든 APV 고착화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니까 차트 바스코 스코어를 매겨서 똑같이 예를 들면 2점 이상이라고 하면 약을 일단 쓰고 이게 우리가 사이너스 그 갑상선 기능이 나중에 정상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약을 쓰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6개월에서 1년. 이게 사실 이런 얘기가 딱 어디 뭐 가이드라인에 뭐 정해져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전문가 의견이죠. 그냥 그 아산병원에서 뭐 부정대 보시는 선생님 그렇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케이스를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뭐 갑상 이거는 전반기에 제가 그때 기억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갑상기능 항진증이 있으면서 APV 있고 그 환자는 이제 힘플레이도 약간 떨어져 있고 당뇨도 있고 나이도 많았고요. 그래서 노학을 바로 썼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노학을 쓰지 않고 실제로는 하트레이트 조절하고 매치마도 쓰고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심방세동 그 심방세동 환자들은 오면 무조건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저는 사실 갑상선 기능 검사가 그 루틴 내부로 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확인하는데 어쨌든 뭐 꼭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만 볼 때도 심장은 놓치진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ALP 올라온 것도 하이퍼사이로이드진 있으면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뭐 초음파도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 좀 들긴 들고 뭐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거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64세 여자 환자인데 넥페인. 그러니까 아 목이 아프다. 감기인가 하면서 뭐 목이 아플 수 있겠지. 그래서 수일 전부터 넥페인 있다. 눌리니까 좀 아프대요. 그래도 뭐 처음에 약 좀 주고 했는데 환자가 또 아픈데 초음파를 보고 싶대. 그래 사실은 그때도 뭐 갑상선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래 약 먹고 있는데 그래 초음파를 또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요게 보니까 노멀 티슈 같고, 여기 보니까 뭐 좀 제가 처음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좀 무지막지하고 보이더라고요. 경계적 불규칙하고 뭐 딱 부서진 것 같고, 안에 약간 솔리드한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이거 야, 캔슨데 이거 뭐 큰 거 아닌가? 뭐 그래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뭐 큰일 났다. 빨리 당신 큰 병원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왼쪽은 뭐 시스트 하나 있고 뭐 특별한 건 없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했는데 뭐 동영상 보시면 처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야 이게 처음엔 다 뭐 그냥 갑상선 노멀 티슈인데 조금 하이퍼코에 보이는 건가?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옆으로 보면 벌써 아 이게 노멀 티슈고 얘는 지금 경계가 불분명한 뭐 메슨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사이즈도 재보고 아 이거 뭐 좀 뭐 안 좋은 것 같다 지금 환자분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빨리 큰 병원 가서 선생님들의 고귀한 얘기를 좀 들어야 안 되겠나 했는데 그래 갔는데 얘기 쭉 들어보니까 선생님 사진 보고 아마 갑상선염이라고 그냥 바로 생각하시고 약만 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아팠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하이퍼에코익하고 야 저거 생각해보면 서프오큐트 사이로다이티스인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환자가 그래도 또 한 달 뒤인가 그 두 달 뒤에 다시 왔더라고요. 아 이제 또 반대쪽이 아프다면서 그래 초음파 해주면 안 되냐고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일단 봅시다. 또 왼쪽 아까 사진 보셨죠? 왼쪽 보셨을 때는 아까 노멀 티슈가 노멀 카네카는 보이는데 이번에 보면 왼쪽도 약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고 좀 무시무시하게 조금 또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아 그래도 이제는 처음에는 헛발질 했으니까 두 번째는 아 이거 갑상선염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문제가 뭐냐 혈당 조절이 안 돼요.
혈당이 400씩 막 끓여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러면 뭐 스테로이드도 좀 주고 뭐 덱사도 조금 주고 하면 뭐 금방 좋아진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당신은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당뇨 조절도 잘 안 되고 인슐린 더 맞아야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는 무슨 원장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던 클리핑 사이로다이티스 그러니까 왼쪽으로 반대쪽 넘어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처음에 저는 야 이거 보냈는데 나쁜 걸 했는데 그 선생님 그랬다더라고. 한창 얘기 들어보니까 사진만 또 보더만 약만 또 주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이거 사진 보니까 확실히 그냥 자신 있겠죠. 뭐 랩 정도는 했겠죠. 랩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 보여가지고 아 왼쪽도 똑같죠. 오른쪽하고 거의 모양이 이렇게. 사실 선생님들 이거 보면 어, 아무런 인사이트 없이 보면 뭐가 좀 어, 경계도 불분명하고 과잇포획하고 전부 좀 안 좋은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이게 어큐트 사이로다이티스 생각하면 서버큐트 사이로다이티스 생각하면 아 진짜 이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환자 들어왔죠. 68세대 여자 환자가 어, 이 환자도 한 수일 전부터 넥페인이 뭐 URI 수술이 물어보면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책에는 뭐 바이러스 감염이 있고 뭐 멈스니 뭐 꼭삭히니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뭐 제가 그런 걸 검사할 수 없어요. 이 환자도 당뇨가 있더라고. 당뇨가 있어가지고 딱 봤는데 어, 이 환자는 양쪽 다 조금 약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조금 변해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왼쪽이 좀 더 심한 것 같고 갑상선 자체도 전체적으로 약간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야 되나? 인고지된 그런 모양으로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 처음에 일단 경험이 있으니까 뭐 델 텐더니 사이트가 이쪽이긴 하더라고 왼쪽으로. 오른쪽도 좀 아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손발을 보시면 아 이게 뭐 사실 영상이 뜨고 오면 근데 오른쪽도 요리 보시면 어, 좀 모양이 좀 드시게 하죠. 그 하이퍼에코익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약간 안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솔리드한 리전처럼 보이는 그런 거. 근데 사실은 손발 볼 때마다 요새는 좀 그렇게 어렵다고 좀 생각하긴 합니다. 왼쪽은 여기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랩을 했죠. 이번에는 자신있게 첫 번째는 눈 겁나서 랩을 못했고 갑상선 염을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갑상선 항진증 아, 사이로톡시코시스다. 그 다음에 랩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 TFT를 해보면 TSH 올라가 있고 뭐, 아, TSH 떨어져 있고 프리티포티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리셋 안티바도 당연히 뭐 음성이겠죠. 그 다음 자강제는 뭐 양성일 수도 있고 뭐 네,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환자는 실제로 그냥 NSAID도 주고 스테로이드 조금 줬는데 그 환자가 이번에 독감 맞으러 왔더라고요. 왜 됐습니까? 또 뭐 며칠보다 안 와가지고 보통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재발도 잘하고 야 이 또 환자가 약발 안 들어가지 큰 병 갔나 싶었는데 그냥 금방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갑상선 이제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그런 것들 다 없어졌는지 한번 좀 보려고 그래서 결론은 너무 큐트 사이드다이티스. 그래서 뭐 이게 갑상선염에 뭐 초음파 소견 보면 뭐 이런 그림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말 파리카임 노말 티슈에 보면 이 하이퍼에코익하고 제게 조금 더 험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도 좀 불분명하고 하이퍼에코익하면서 안에 약간 솔리드하게 보이니까 이런 것도 좀 어렸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장기도 감염이 있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생각보다는 그렇진 않아. 그냥 목이 아프다고 지금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갑상 기능이 뭐 저하증으로 나중에 가는 경우나 뭐 재발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돼 있고 뭐 ESR하고 CRP 또 이 환자 마지막에 했던 사람은 ESR하고 CRP 하니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신 있게 그렇게 보고 그래도 우리가 초음파를 보는 입장에서 서브오큐트 이게 어 서브오큐트 페인폴 사이라디티스라고도 하고 서브오큐트 그래뉴로마트 사이라디티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초음파 소견이니까 저희가 보면 유니라테라라고 온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환자는 약간 좀 보스로 이렇게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커진다고 약간 커지더라고요. 이 스무스 자체가 보시면 실제로 뭐 한 1cm 이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스큘라리티는 없다고 합니다. 부풀을 띄워서 보면 그 다음에 이게 보면 그래도 저같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로드 캔사하고 좀 비슷하게 보인다. 조금 몸 모양 보면 험하게 생겼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시비어 인플라메터리 에어리어 그 다음에 넌 케시아틴 뭐 그래뉴로마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결핵이면 케시아틴 뭐 그래뉴로마라고 하는 이거 뭐 이런 게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의 헤테로제네시티가 하시모토랑도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아까 보면 거칠거칠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은 뭐 석 달 뒤에 뭐 해보면 좀 회복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긴 하고 근데 회복되는 게 개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보통 뭐 6개월까지 걸린다면 빨리 되는 사람은 2~6주까지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라테라를 릴레스한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경우도 좀 더 첫 번째 에피소드보다는 시비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상이 좋아져도
아니 이제는 생각보다 가능성도 많대요 볼게요. 팔로우를 꼭 해봐야 돼요. 이제는 6개월 이상 그렇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확실히 서브아큐트 사례가 많이 늘었어요. 학회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 우리 병원에도 코로나 때 서브아큐트가 많이 늘었어요. 아이알 패션은 대표적인 게 뭐 멈스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복사키나 뭐 이런 것도 다 뭐 다 생길 수도 엔테로나 뭐 인플루엔자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은 멈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른은 URL 심통이 제일 많은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는 좀 자신 있게 보고 랩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방책까지 6종 다 그냥 쫙 끌고 한정원님 저럴 때 그 스테로이드를 보통 30 얼마 쓰이지 않습니까? 20에서 30 정도 30, 20. 20에서 30 정도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케이스가 스테로이드 써서 이제 당뇨 환자들 혈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 스테로이드 쓰는 거는 사실은 리스판스 보고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써서 많이 높으면 NSAID를 좀 강하게 쓰시면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네. 저는 한 15? 15예요. 15에서 20 정도. 저는 저 뒤에 없는 환자들은 저는 20으로 시작해갖고 테이프링해갖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테이프링해갖고 그래갖고 끊었는데 그래갖고 한 4주는 썼는데 나는 좀 썼더니 좋아져가지고 끊었더니 다시 링크해가지고 맞았다. 그러니까 줄이니까 또 링크 또 왔는데 어 초파 보면은 또 생겼어요. 안돼 그래 그런 게 참 깼는데 뭐 세 번 링크했는데 그래. 나중에 환자 짜증만. 스텝 잘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좀 오래 가는 경우에서 그때 제가 한번 여기서 발표했던 것처럼 네. 15에서 20 정도를 쓰고 한 10 정도를 우리가 이제. 몸에 크게 영향을 적게 주는 정도의 스테로이드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5 정도. 그래서 15에서 20 써서 빨리 선생님 말씀 테이프는 하고 한 5에서 10mg 정도를 조금 길게 한 2주에서 4주 정도 써서 끊으면 리커버가 많이 적다 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 적은 용량은 그럼 액시스는 괜찮아요? 적은 용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지. 그래서 10에서 20은 아무래도 예, 오래 쓰다 끊고 나면 영향이 있는데 7.5는 우리가 피지올로직 도저 정도로 해서 근데 AF는 사실 자주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안티코아글린트 쓴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한 1, 2주 정도만 돼도 확 돌아가서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쓰는 게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자주 맞을 수가 없고 한 번에 AF면 영원한 AF입니다. 스코어를 보고 네 스코어를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스코어가 이 사람은 낮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스코어는 2점 이상인데 AF는 노말로 컨버전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컨버전 돼도 실제로 AFM 생겼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 좀 뭐라 리스크 버러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실제로 AFM 한 번만 지나가더라도 저도 사실 궁금한 사실은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갑상선염이 생겨서 물론 뭐 APB 생겼다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봅니다. 예를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는데 APB 이게 한번 오더라도 임팩트로 확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환자들이 APB 한 번만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원 도중에도 또 APB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같은 경우에서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차도 봤을 거 2점이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한 번만이라도 지나가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사람 많아요. 제 환자도 어떤 환자 있으니까 딱 APB 한 번 지나갔어. 환자 두근거린다 와가지고 3년 전에. 그런데 그 뒤로도 노화는 계속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APB 다시 왔는데 이번에 포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APB 생겼는데 인자는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그때 잠깐 쓰고 콩콜을 쓰고 뭐 약분을 금방 쓰고 금방 돌아와가지고 근데 하도 조절이 안 돼서 대학병원 보냈거든요. 대학병원에서도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뭐 안티어리드믹이나 이런 환자가 처음에는 이게 두근두근거리고 불편해하니까 저도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을 쓰면 금방 돌아와가지고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병원 보냈는데 근데 환자가 이제 심방세는 계속 지나가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데 심방세 계속 지나가. 그런데 그 환자는 노화를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뭐 사실 근데 사실 임팩트 한번 맞아보고 오시면 이거 뭐 시키면 해야 되겠구나 생각 좀 들고 어쨌든 심방세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팩트하는 되는 거니까 환정생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실 수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차드 바스콜로는 그냥 당뇨가 있으면 일단 1점 들어가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그 나이라도 65세 이렇게 걸리면 또 1점 들어가는 거니까 또 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한번 지나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보긴 보시면 됩니다. 노학을 쓰면은 뭐를 쓰면은 가장 아이디어라이 겁니까? 뭐 사실은 옛날에는 뭐 저는 사실은 자렐토하고 리시아나 중에 하나를 쓰긴 쓰는데 QD라서 쓰거든요. BID라서 그런 나오는 뭐 예를 들면 화이자에서 프라닥사나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긴 하는데 뭐 어떤 거는 GI 블리딩이 적어서 그런 스페시픽한 거는 뭐 사실 피나면 대학병원 보내서 그쪽에 결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제가 이니셜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QD를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릭시아나가 생각보다 조용량이 좀 있거든요. 60, 30, 15까지 나와있어요. 고령에서도 좀 쓰라고 80세 이상에서도. 그래서 뭐 릭시아나나 이런 걸 조금 쓰는 게 아니고 자렐토는 처음에 옛날 써보니까 블리딩을 많이 돼요. 머리 쪽이나 이런 데도 블리딩 좀 있어가지고 조금은 한데 릭시아나는 좀 그런 것 조금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마켓쉐어에서 보니까 릭시아나가 제일 많은 것 같고 프라닥사나 BID로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편리성 무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편하게 쉽게 쓰고 하루에 한번 QD로 약을 모아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조금 큰 건 같습니다. BID로 먹으라고 예를 들면 모든 약 아침에 먹었는데 당신 저녁에 이 약만 먹으라고 그 약 나중에 한 건 남겨가고 1년은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보통 차드 마스크 습관화가 사실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0점이죠. 0점이라고 하면 그렇고 예를 들어 신부 뭐 APP 생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신부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1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APP 돌아오면 아까 보셨다시피 심장 기능도 뭐 어쨌든 뭐 A도 돌아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뭐 굳이 뭐 차드 마스크에 딱 계속 있었으면 약을 써야 되는데 뭐 약을 굳이 쓰지는 않아도 되긴 되는데 차드 마스크 어쨌든 그 뭐라 해야 되겠어요? 이제 비상이고 하이리스크 환자 같다고 생각하시면 약을 좀 쓰시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뭐 갑상선 근데 갑상선 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고령 환자들 갑상선 항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저하증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 경우에 고령이어서 옛날에 어떤 그게 와가지고 AF가 왔는데 아무래도 몰라서 나중에 그저 하이퍼사이리즘이 그래서 어쨌든 뭐 선생님들 보셨을 때는 제가 2점이면 일단 약을 써라. 약을 쓰는데 약을 끊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보시고 탄소수에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점수가 뭐 2점이고 뭐 1점에서 2점 사이 왔다 갔다 있고 나 있고 하긴 하는데 뭐 사실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면 올 때마다 심전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사실 홀터 할 수 있으면 홀터도 한 번씩 해주고 하는 게 좋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생기는 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환자는 그냥 확 돌아가가지고 뭐 차도 마스크 와도 점수도 1점밖에 안 되고 하니까 굳이 뭐 본다는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아까 슬라이드에 무슨 하트 디지즈로는 안 본다 뭐 그런 문장도 열었는데 이거 뭐예요? 지나가서 못 봤네. 어떤 큐에는 인용문 중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빨간 글씨로 있었던 것 밑에 슬라이드 저도 이거는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심방세동에서 요즘에도 코다론을 많이 쓰는 편인가요? 좀 맨날식인가요? 저는요 뭐 저 개인 차이는 다 있긴 있는데 저는 뭐 사실 부정맥 쓸 정도도 되고 항부정맥이죠. 안티어리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클래스를 배울 때는 베타블로커도 뭐 항부정맥 이야기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일단 안티어리드미 하는 건 이름 이상한 것들 뭐 프레케나이드 뭐 프로카이나마마이드 뭐 이상고 뭐 아미로다론 뭐 이런 이름들 좀 우리가 평소에 못 듣는 이름들은 할 쓸 정도 되면 저는 그냥 한번 가서 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예를 들면 정상 유동으로 돌릴 것 같으면 내가 뭐 베타블로커 정도 썼는데 보통 돌아왔으면 그냥 좀 보셔도 되는데 베타블로커 썼는데도 나이 한 40몇 살이 APP 계속 유지된다고 한번 정도 가서 대학병원 가서 뭐 다른 오블레이션도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 환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심장이 APP 있으면요 우리가 처음에 에코를 봤을 때는 에그는 이런 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꾸 나쁜 쪽으로 리모델링 되거든요. 나쁜 쪽으로 자꾸 나쁜 쪽으로 재건축이 되고 있으니까 심장 자체 기능도 떨어지고 그때 되면 뭐 오블레이션 하고 싶어도 해도 효과도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물론 나이 한 70대는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어떤
어떤 데이터도 심방세동을 갖다가 오블레이션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PCI도 지금 말이 많은 게 뭐 스테이블 안자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다니는지 아 PCI 스탠트 놓고 하면 다 좋을 거 생각하는데 어떤 스테이블 안자이나 같은 경우에는 PCI를 하거나 약을 쓰면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심방세동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심방세동 보시는 선생님은 오블레이션 아예 안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실제로 했을 때 모탈리티나 모비티가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약 쓰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 레이트만 조절 잘해요. 예를 들면 뭐 어쨌든 110회 이상이면 문제가 되는 거는 같고 한 90회 정도 언저리에서 심방세동 왔다 갔다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나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50대 40대가 심방세동 있다고 하면 저도 불안해요. 그런 사람은 그냥 한번 대학병 가서 큰 병원의 선생님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해보겠다고 하면 여기서 약 좀 보내보고 아니면 거기 가서 부정맥 약 쓰고 실제로 심방세동 오블레이션을 보험이 되려고 하면 안티어리듬 에이전트를 6개월 이상 쓰고 APB 다큐멘트 돼야 실제로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약을 쓸 상황이 별로 없었으나 왜냐니까 코다론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그 보면 한번 당해보면 못 쓴답니다. 예를 들면 풀물 파이브로시스라든지 눈 자체에도 문제도 생기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안과도 꼭 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런 파이브로시스도 사실은 확 나빠져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가을게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 약 쓸 수도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코다론 쓰면 실제로 심방세동할 때 되면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그 완전 정상 리듬 돌리고 오블레이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그렇게 약을 쓰시죠. 그렇게 써가지고 물론 뭐 APB일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학교 다닐 때 뭐 일단 뭐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코다론 쓰고 없으면 뭐 프로케나이드 쓰라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뭐 그 정도 약 설명으로 되면 그 대학병원에 EP 보시는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거기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보내도 대부분은 보면 자기가 안 했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시 그냥 뭐 부정맥약이라든지 그런 거죠. 부정맥약 잘 아십니까? 그 조절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아까 전에 그 프로 BNP가 1200 정도니까 어쨌든 하트필러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전에 첫 번째 선호하고 두 번째 선호하고 한 얼마쯤 있다가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좀 한 게 자증이 있어요. 두 번째 돈 안 받죠. 사실은 그때 갑상선 하면서 아 심장도 이제 사이너스로 돌아왔으니까 한번 그냥 선생님도 보여주려고 사진 찍은 거죠. 그 관객이 아니에요? 간격은 대도로 얼마쯤 걸리는지 아직 랩은 빠르고 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랩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면 거의 정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심방세동 되면 LA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장 쪽에 LA가 잘 안 나게 커지면서 결국에는 BNP라는 게 어쨌든 에이트륨 자체에 프레셔를 그 센싱하는 그 자체에서 이게 오버로딩 되면 거기서 이제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실 프로 BNP를 사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심부전일 때 시리얼하게 팔로 가는 게 의미는 별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퇴원할 때 프로비엠피가 떨어지면 이게 좋아서 퇴원하면 됩니까?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싶어요. 일단 높을 때는 진단적 가치는 있는 것 같고 좌등에서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는 심방세동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환자 증상이 없는데도 올해는 유난히 더 튀는 아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예후하고 꼭 관련 있다고 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너무 시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하이퍼 있을 때 안티바디 2종으로 사건들 5종만 하이퍼들 모두 아 그렇습니까? 6종 6종 가면 뭐 말하는 거예요? 안티바디